자, 이제 164페이지입니다. 이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이라고 있죠.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오른편 갑니다. 사용 승인 보겠습니다. 기타 절차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볼 것은 6번하고 이제 8번 사항이 시험에 나올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시험에 잘 언급을 안 하는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왼쪽이 5번입니다. 5번은 요 얘기입니다.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이죠.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이 남아 나옵니다. 자, 이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건축에 관한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했어요. 허가나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이 착수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사항을 어떤 하기 위해서 하수고요. 이 어떤 사항이 바뀌면 바뀐 사항 하기 전에 다시 똑같이 변경 허가 신청 또 옆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은 변경되고 난 이후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 변경되고 난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항이 또 있다랍니다. 이때 그래서 보시면 이 어떤 것은 변경되고 난 이후에 7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시고 또 어떤 것은요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검사 승인 신청할 때 그때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 어떤 사항이 바뀌면 바뀐 사항을 하기 전에 변경 허가 신청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사후에 이 변경되고 난 이후에 사후에 신고하는데 사후 7일 안에 신고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요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중간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일괄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랍니다. 7일 내 신고사항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간에 바뀌었다. 사실은요 바뀌고 난 다음에 칠레 신고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축주가 건축주 지위를 양도했다라고 하든지 또 뭐 감리 회사가 바뀌었다 또요 시공사가 바뀌었다 이러한 것들은요 사후 칠레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주 경미한 사항들 경미한 사항 공사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분의 1 다음에 50제곱미터 딱 나옵니다. 1로 뭐 또 위치가 살짝 옮겨졌다. 1m 이내 위치 이동 그다음에 어떤 1m 정도의 높이의 어떤 차이점 또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상의 어떤 높이의 어떤 변경 또요 보시면 전체 면적에서 10분의 1 이내 변경 또 50제곱미터까지 바닥 면적의 변경은요 사후에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공사 끝나고 일괄 신고하면 된다 이런 사항인데 그냥 뭐 큰 의미 없고 그냥 사후에 신고한 사항이다 사람이 바뀌면 사후에 신고한다 요점만 아셔도 됩니다. 그 내용이 제 밑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오른편 6번이 중요합니다. 6번에 사용 승인 그래서 착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공사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으면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용 승인 받을 것이고 사용 승인 받으면 해당 이후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이 사용 승인 신청할 때가 쫙 나옵니다. 일단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데 허가받은 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청할 때 갑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당연히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합니다. 이것이 뭐 중간 보고서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예정 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한답니다. 중간 보고서니 또 예정 도서라면 안 됩니다. 요 신청에 들어온다라면 받은 허가는 7일입니다. 7일. 7일 안에 검사에서 승인서를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승인,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예외가 나옵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나와요. 자, 신청했는데 7일 되어도 아무런 여부에 대해서 통보가 없어요. 통보가 없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해당 건물을 그냥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또요 두 번째 보시면 전체는 다 완성이 안 되었지만 전체 계획상에서 다 완성이 안 되었지만 일부 부분만 먼저 완성이 딱 되어지면 그 부분만 먼저 쓰자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로 일부만 먼저 쓸 수가 있더랍니다. 이때요 임시 사용 승인
기한은요, 2년까지만 쓴다. 이것이 원칙인데 실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 조건 달고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기 사용 승인 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건축 절차가 좀 나옵니다. 요편은요, 요편은 이제 통과를 하고 싶은데, 요것도 조금 시험에 지문에 나올 수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1번입니다. 자, 우리 건축사의 설계 나오죠. 보시면, 거기 1번하고요. 1번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 또 위에 6번 상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십시오. 건축 절차 단계에서 뭔가, 절차 단계에서 대상 건물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보시면요. 허신어리랍니다. 허신어리, 또 허신가랍니다. 허신가, 그 다음에 허리입니다. 허리, 허리, 그 다음에 허신가, 허신가 갑니다. 허리, 허신가, 허리, 허신이 허신가, 허리, 허신가. 딱 나옵니다. 허하면 건축에 허가받는 대상 말하고요. 신고 대상 말합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말합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또 가설 건물인데 가설 건물 보시면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어요. 신고 있는데 신고는 빼고요.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포함 딱 됩니다. 그래서 또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하는 건물 딱 나옵니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과 가설 허가받은 건축물을 말한다. 겁니다. 그래서 허신이 허신가, 허리 허신가인데요. 보시면 허신입니다. 허신이 하는 허가 대상, 건축 허가, 또 신고, 또 리모델링 하는 건물은요.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란 전문가가 설계가 필요한 바로 대상 건물이 바로 허신가입니다. 허신가. 그래서 허신이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허신가 나옵니다. 허신가. 허신가는요. 공사 착공할 때 공사 계획을 신고한다. 착공 신고하는 대상이 바로 허신가입니다. 또 허리 나오죠. 허리. 이거 뭐냐? 공사 감리자.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건물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건물은요. 공사 감리자 임명 안 합니다. 그래서 허리입니다. 다음에 허신가 한번 나왔습니다. 사용 승인.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검사 받을 것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갔을 허가 대상은요. 공사 끝나면 사용 승인 신청이 된다라는 것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건축 설계 대상 나오죠. 건축사 설계가 필요해서 건축사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해서 허신리가 첫 번째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또 2번에 보시면 허신가 슬허가 딱 나와 있죠. 착공 신고하는 건물 허신가 2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 보시면 허리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 감리자 지정한다 해서 바로 허리가 딱 나와 있고 또 제일 위에 6번에 보시면 허신가 해서 사용 승인 받는 대상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신이 허신가, 허리 허신가 해서 건축사 설계 필요한 건물이 있고 착공 신고하는 건물이 있고 감리자 지정 대상이 있고 사용 승인 받는 건물이 따로 있다 해서 허신이 허신가, 허리 허신가 이렇게 문장에 쫙 이렇게 입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7번에 3번 설계 변경 나 있죠. 공사 시공자는 이 건축주와 감리자 동의 받은 다음에 설계자한테 설계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하는 시공자들은요.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서 비치해야 될 어떤 그런 업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은 또 조금 중요합니다.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단은 공사 착공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방치될 때에 대비해서 방치에 대해 안전 조치를 위한 바로 안전 관리 예측금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공사비의 1% 내에서 예측한다. 라는 것이 4번에 있습니다. 공사 감리 나왔죠. 건축사 해당 그러니까 감리자 지정 대상 보시면 옆에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하는 건물은 감리자 지정해야 된다. 바로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리자 지정 대상 딱 나와 있죠. 감리의 어떤 절차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탁 넘어가시면 이제 3번에 상주감리 나옵니다. 상주감리. 이건 여기입니다. 감리할 때요. 감리입니다. 감리.
자, 감리할 때 감리의 원칙입니다. 감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입니다. 수시로 현장은 방문해서 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리자는요, 필요할 때 수시로 현장은 방문해서 감리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근데 어떠한 곳은요, 상주입니다. 공사할 때 내내 상주해서 감리해야 될 상주 감리 대상 건물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방문 감리가 원칙인데, 그런데 어떤 것은 상주 감리한다. 그 뒤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거나, 또는요, 바닥 면적 합계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연속되는 청수가 5개 청 이상 되는 어떤 건축물이거나, 또는요, 밑에 보시면, 우리 업무 관리 대상, 업무 대상 아파트 단지는 상주 감리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바닥 합계 5,000 이상과 3,000 이상인 5개 청 이상일 때는 상주 감리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하나 더 있어요. 감리할 때 감리의 어떤 방법입니다. 감리 방법은요. 감리는 그래서 현장이죠. 현장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도 하고 현장의 시공입니다. 이것이 일치하는지를 감리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었다. 일치됩니다. 근데 사람이 할 때 보시면 일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되는 감리의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0.5%의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있고 1%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가 있고 3%가 있답니다. 그래서 형태는 뭐냐? 용입니다. 용. 그다음에 입입니다. 이와 비입니다. 이와 비고 이쪽은 깨와입니다. 깨와리. 건용 입이 깨리라고 합니다. 깨리. 그래서 건폐율은 0.5% 허용됩니다. 용적률 1% 허용됩니다. 높이와 깊이와 너비는 2% 허용됩니다. 두께와 거리는 3% 허용된다 해서 건용 입이 깨리. 건용 입이 깨서 0.5% 허용 오차. 1%의 용적률, 2%의 이, 비, 3%의 깨리는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용 입이 깨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이제 그 다음 8번 상이죠. 이제 가설 건축물 나왔습니다. 가설 건축물. 이건 좀 처음에 잘 나오는 상이죠. 가설 건축물입니다. 진짜 건물이 아니고 임시입니다. 임시입니다. 임시로 지었다. 그죠? 이건 뭐 진짜 가짜란 말이 아니고 임시로 지었다. 임시로 지었다. 그래서 임시로 어떤 건물을 잠시만 이용하고 철거합니다. 그래서 임시 가설 건물입니다. 임시 가설 건축물. 이것도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인데. 이건 보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건요.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또요.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입니다. 신고예요. 신고한다. 그래서 가설 건물은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있고 신고하는 가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신고입니다. 신고인데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특정 장소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고요. 보시면 그 위치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나 그 예정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나 그 예정지에서만 이것이 나올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도로를 놓는다, 또 학교 짓는다 등으로서 어떤 부지를 발표를 쫙 했습니다. 발표를 쫙 되어지면 이 부지는요, 요 공사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또 보상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이쪽 땅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돼요. 대신요, 근데 일찍 딱 태어난 다음에 2년입니다. 2년. 2년 되어도 계속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어떠한 계획이 안 나올 때는요, 요 땅 주인들이 공사할 때 다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에서 일단 당신이 보상금 나오고 공사할 때까지 내가 좀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그가 받고 가스금을 이용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 부지인데 공사가 좀 지연될 때 보상금이 되거나 또 사업을 할 때까지 잠시만 허가받아서 이용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 도로 등 부지 위에서 도로 공사할 때 까지 잠시만 허가받고 이용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요 시설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요 이용 기간이요 최대입니다. 최대 3년을 넘지 못한다. 기한 이용 기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하면 다 철거를 하게 되니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하대 보시면요. 청수는요. 3층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4층부터는 이용 안 됩니다. 3층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합니다. 또요. 철거할 것이니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 부어서 튼튼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철거할 것이니까 새롭게 요 장소를 위해서 전기 수도를 따오면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규 간선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것도 제안합니다.
또 번째 여기에서 이용하는 그 가설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그 이용 방법입니다. 이용 방법. 요 가설 건물로서는 요 이용 방법입니다. 요 이용 방법도 보시면 해당 토지 용도에서 허용이 되어진 방법을 쓰라 해서 그 말이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요 주항에 맞게 이용해라. 학원 제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장소가 아니면 전부 다 신고합니다. 신고해도요,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랍니다. 요 허가신고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 신고와 허가를 해주는데, 신고가 받으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작성 비치 보관을 딱 하고 합니다. 근데 요 3년 되어도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또는요, 3년 되어도 계속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요, 관할 시군은 연장 에 대한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서요, 보시면 요 3년 되기 30일 전입니다. 30일 전에 해당 시군구에서 연장 안내 통지를 딱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이때 요 통지를 접수받은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의 건축주는요, 요 기간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기간 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계속 해당 가설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장 안에서는 가설 건물은요, 요 공장 가설 건물 주인이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갱신 연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설 건물이었습니다. 요 파트 가지고 문제 풀겠습니다. 이제 자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시면요, 자 43번부터 가설 건물이 딱 나. 아니죠. 42번 앞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그 부지 안에서 가설 건물 지을 때 허가 받는다 했습니다. 이때 요건이다. 어차피 무엇이냐? 존치기한 3년. 바로 X네요. 3년입니다. 2년 X입니다. 또 3층 이하일 것 맞습니다. 철근 아닐 것 맞습니다. 새로운 간선시설 아니할 것 맞습니다. 또요, 분양 목적이 아니할 것 해서, 오버트 많네요. 철거죠. 철거할 것이니까 남한테 분양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도 아닐 것 해서 그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43번 겁니다. 43번 문제를 가보시면 가설금을 씁니다. 틀리면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신고하는 가설금을 기간 3년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일대는요, 공사 완료일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2번에 허가받는 가설 건물에는 개발 행위에 맞을 것이고 3층 이하이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3번입니다. 허가받는 가설 건물 외에 가설 건물은 전부 다 신고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맞고요. 4번에 도시공개 시설 부지 안에서는요, 허가받아서 가설 건물 이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4번 전부터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가설 건물 기간 연장할 때는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에 대한 14일 전까지 신고는 7일 전이죠. 지금 이건 허가니까 14일 전이다 해서 5번 전은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가설 건축물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요, 가설 건물 허가받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요, 4층 이상 가설 건물 지을 수 없다. 맞죠? 3층까지니까 해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군계획시설 말이란 말, 그 외에는 전부 다 신고한다.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는 이제 2년 아니죠. 3년이죠. 3년. 그래서 3번이면 X네요.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부 다 가설은 전부 다 3년까지 이용합니다. 그래서 2년 X입니다. 3년입니다. 또 4번에 신고 대상 가설 건물 기간 연장할 때 7일 전까지 신고한다 해서 4번 점은 맞습니다. 더요, 5번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점부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갑니다. 이제 절차에 대한 설명이 5차에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하는 건축물의 설계는요, 건축사 아니면 할 수 없다. 맞죠? 우리가 아까 허신 리했습니다. 건축 허가 신고는 건축사 설계를 해야 된다 해서 맞는 편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도 건축사가 할 수 해야 된다 해서 그것도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편입니다. 3번에 건축주는 그 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못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고. 4번입니다. 허신간 아니에요. 허신간.
허신가한 건축물일 때 공사계획을 신고한다. 보시면 공사계획 착공 신고한다. 허신가 해서 그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맞는데 착공 신고할 때 신고기간요.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전까지 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는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만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7일 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고요. 철거할 때는 철거 전에 착공 예정일이자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뒤에 맞는데 공사 착수 신고는요 착공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전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철거할 때 철거 7일 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철거할 때는 철거 7일 전, 공사 착공할 때는 착수 신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 전 X입니다. 다음에 5번이죠. 허신 어딘가 허리죠. 허리 허가 대상과 리모델링 할 때 감리자 지정한다. 그래서 허가니까 당연히 감리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감리에 대한 설명이다. 쭉 나와 있죠. 요것은 한 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47번 가보시면 이제 오차 범위가 딱 나와 있죠. 0.5, 1, 2, 3 해서 건용 입이 깨리 했습니다. 깨리, 리 3% 맞습니다. 건 0.5 맞습니다. 높이 깊이는 다 3, 2%죠. 그래서 바로 X네요. 우리가 건용 0.5, 1, 2, 3 해서 2에서 2, B 나오죠. 높이는 2%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4번에 2 또 나뉘어 반전으로 2%죠. 깨리 3%죠. 해서 3% 맞습니다. 해서 딱 건용 입이 깨리 0.5 1, 2, 3 해서 그게 딱 맞추면 간단하게 답은 탁 3번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에 48번입니다. 사용 승인이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랍니다. 자, 사용 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승인서 내어준다. 해서 사용 승인 7일입니다. 7일 맞습니다. 또 이번에 가설 건물 축조 신고를 한 자가 공사가 완료되어지면요 사용 승인 신청을 줬다 맞죠? 보시면 허신가 사용 승인 받는 대상이 허신가인데 허가 대상 건물과 신고 대상 건물과 가설 허가 받은 건물이지 가설 신고한 것은요 일절 다 필요 없습니다. 신관 전부 다 허가 대상 가설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설 건물 축조 신고한 것은 1절 모든 내용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은 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축조 신고한 가설은 상용승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이죠. 우리 행정청이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한다. 그런데요. 상용승인 받지 않은다 했죠. 통보하고 쓴다 했습니다. 행정청이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사용한다 해서 상용승인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임시 사용할 때 그게 2년 이내가 원칙이다. 근데 그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 건물을 지을 때 동별도 사용승인 받으셔서 대지 아니요 어떤 두 동 이상의 건물이 딱 나올 때는요 한 동별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는 거의 다 보셨고요. 3번 상입니다. 유지와 관리가 나오죠. 이것도 하나 저번 시험에 여기서 딱 나왔습니다. 저번 시험에 보시면요 바로 밑에 전기 점검해서 그 시기 이것이 저번 시험에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할 때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할 때도 이제 잘 사용합니다. 건물을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건물을 사용할 것인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승인 받고 난 이후에도 건물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건물을 또 철거합니다. 그러면 철거해서 뭐 개축이나 신축 또요 건물이 재해로 멸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랍니다. 철거할 때는요 철거하기 7일 전에 철거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 하고요. 멸실되어지면 멸실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30일 안에 신고를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철거 7일 전 멸실 30일 이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이제 유지 관리할 때도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데 요 관리 업무자가 누구냐면 이제 건물을 지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요 건축주란 말 나왔는데 건축주는 건축할 때만 딱 나오는 말이고요. 건축이 완성이 딱 되어지면 대장 만들고 했으면요 그때부터는 건물의 소유자면 소유자 또는요 집합범은 집합 건물이면 관리자가 이제 건물의 유지 관리 업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잘 하겠지만요. 자 필요할 때
때 어떤 것은요 수시 정규모니터 따라 받게 되고요. 또 어떤 것은 정기입니다. 정기. 어떤 것은 정기적 정규모니터 받게 되는 어떤 건물도 있다. 그것이 저번 시간에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딱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요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은 또 무엇이냐가 딱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점검 받는 시기가 언제냐 딱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점검 받는 어떤 절차입니다. 절차가 또 나와야 됩니다. 또 네 번째, 점검 받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딱 나와야 됩니다. 자, 점검 대상은 이렇습니다. 아까 잠시 배웠지만 다중이용, 다중이용 건축물 배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들 점검 받습니다. 또요, 규모 크지 않다 하시라도 그 쓰임새가 뭐냐, 다중이용업으로 없어도 다중이용 업소이다 할 때 점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인데 건물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집합 건물인데 이럴 때도 이제 점검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중에서 업무 대상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 등의 건물 주인이 이제 점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점검을 받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건물들, 사용 승인. 1. 사용 승인 받는다. 사용 승인 1. 이날부터 10년까지는 안 받은. 사용 승인 1. 건물 사용 검사 사용 승인 1로부터 10년 지난 날에, 10년 지난 날이 속한,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점검 실시한다. 딱 그래서 사용 승인 1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절차입니다. 절차는 여기서 보면 절차는요. 요 해당 건물 주인이 잘 모르니까 해당 시군구청장이 여기 2년입니다. 2년 여기 2년 되기 전입니다. 2년 되기 전 3개월 전에 미리 점검 대상임을 통지를 해주게 딱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해당 어떤 소유자 등은요, 이제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실시할 때 보시면 전문가한테 위탁을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시한 결과입니다. 결과가 딱 확인 딱 되어지면요, 결과 요것을 실시한 날부터 이제 바로 30일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세요. 요 보고받은 관련식과 검토해서 판단해본 결과 우수하다 판단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만 점검을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절차와 대상과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쭉 나왔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건축지도 나오죠. 이건 시군구에서 둘 수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 7일 전 31일에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 시군구에서 작성 배치 보관합니다. 종합민원실 관할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바로 문제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문제입니다. 49번 문제. 자, 건물에 철과 멸실 딱 나왔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건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 7일 전까지 신고를 한다. 예, 1번 지금 맞습니다. 또요, 멸실되었다 30일 안에 신고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철거 멸실 신고를 딱 받으면요, 건축물 대상에서 그 내용을 삭제, 말소한다. 맞습니다. 이제 철거했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말소를 합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성면입니다. 성면이 한도된 건물을 철거할 때는요, 항상 성면 먼저 안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야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성면을 먼저 띕니다. 제가 4번이시면 성면이 있다 하면 성면을 먼저 안전 제거한 다음에 건축물을 철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4번점은 X네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사에 착수할 때 건물 철거 신고를 할 때 철거 기준을 같이 기재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도 아니할 수도 있다. 예, 되겠습니다. 건물 철거할 때요. 건물 철거할 때 착공일을 기재했으면 따로 공사에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자, 밑에 보시면 50번입니다. 건축가 신청 시에 설계 도수의 축적은 자유로이 선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님 맞습니다. 설계 도수의 축적은 자유선택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 다시 축적이 철거하고 다시 신청해서 개축이죠. 개축이 아니라 철거하고 다시 신다. 개축이죠. 2번 X네요. 또 철거할 때는 10일 전까지 신고를 하자. 그래서 이번은 다 X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위락시설 등에 해당되는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주변 환경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3번째 맞고요. 멸실되었다 30일 이내 신고를 한다. 맞습니다. 또요, 허가 받은 경우에도 1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 해서 어번지부터 다 나왔던 문장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원 나왔죠? 통과하십시오. 문제 안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도 문제가 안 나오니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번 갑니다. 53번에 예, 한번 통합적인 문제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건축지도원 지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하여한다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멸실 30분에 신고한다. 이번 질문 맞습니다. 철거할 때 철장에 철거 신고하면 되죠. 철거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철거 신고만 하면 되죠.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철거할 때 철거 철장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X. 다음에 4번입니다. 어떤 시군구는 어떤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탁 바뀌었다 할 때 등기소에 촉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부터 맞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딱 뭔가 바뀌면 또 등기부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등소에 촉탁을 많이 합니다. 하고요. 다음에 5번에 시군구는 사용 승인서를 딱 내어주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빛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54번에 전기장급 설명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 사용 승인 1부터 10년 지나고 2년만 X네요. 2년마다 한 번씩 받죠. 그래서 1번 X입니다. 다중이용 건물까지 맞고요. 사용 승인까지도 맞고 10년 지나고도 맞는데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죠. 그래서 1번 질문 매년 맞는다. 아닙니다. X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어문대상 단지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집합 건물일 때는요. 그 면적이 5천 아니죠. 3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점검 실시하죠. 집합 건물 3천 제곱미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천 제곱미터 아닙니다. X. 또요. 한 번입니다. 시군구는 전기요금 실시를 하는 좌에게 그 대상임을 2년 되기 3개월 전까지 알려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 2년 되기 전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X네요. 4번입니다. 자, 관할 신고는 점검 결과 우수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4번에 맞네요. 5번 가시면 점검을 실시하면요. 실시를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15일이 아닙니다. 30일 내에 보고한다. 해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로 건축 절차였습니다. 자, 이제 건축 제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와 도로가 나왔습니다. 또 한 문제 꼭 나오는 사항이 바로 요 페이지입니다. 건축물에 이제 우리 건축 제한, 건축 규제가 나옵니다. 건축 규제. 그만큼 건축 절차였습니다. 절차에서 두 개, 건축 제한에서도 이제 한 개 도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건축 절차 규제 합쳐가지고 통틀어서 그 안에서 한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건축의 규제, 건축 제한입니다. 제한을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건물을 짓는 땅 대지의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요, 요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접도가 나요. 지가 도로에 접도를 하고 있어라. 그만 하는 책임이 딱 붙습니다. 또 접도하는 도로의 조건도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접도한 땅 위에 건물 짓는 구조입니다. 구조도 안전하게 튼튼하게 설계를 딱 해야 됩니다. 또 튼튼한데 건물에 필요한 필수 설비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해서 설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의 설비입니다. 여기서 한 두 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지가 참 많이 나와요. 대지에 우리가 일단 옆전에 첫 번째 범위 배웠습니다. 대지 범위 하면 바로 각 필지, 1필지가 1대지다. 오늘 읽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대지도 보시면 대지의 어떤 면적이 있다 해서 대지 자체를 수평에서 투영시켰다.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위와 면적입니다. 그죠? 세 번째 보시면 대시의 조건이 필요하다 합니다. 지금요 대시의 조건이 이제 등장을 딱 합니다. 자, 다 좋지만 그 대시 그 건물질 땅 대지가 튼튼하지 않죠. 그러면 대지가 건물도 위험해요. 그래서 대지도 튼튼하고 안전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요, 이 대지에 빈 땅이면 안 돼요. 일정 규모가 좀 나오면 대지의 조경 나무도 심어야 된다. 그거는 또 책임도 하나 딱 붙습니다. 붙어요. 또 세 번째입니다. 대지에 각종 어떤 공지를 또 설치하는 또 제한도 있다 등등이 나옵니다. 나요. 또 네 번째, 대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 필요한 면적도 등장을 한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더 잘 나오죠.
대지가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대지는요. 대지는 도로 밑입니다. 도로. 도로 밑에 있으면 원래 건축 안 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로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고요. 보통 보시면 도로와 같은 선상에 있거나 또 좀 더 위에 이렇게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도로 밑에 있을 때는 건물이 위험하다. 이것이죠. 위험할 때 뭐냐. 차가 넘어서 건물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빗물이, 만약에 빗물, 빗물이 딱 넘으면 물이고요. 물이고요. 건물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요 배수 시설을 잘 갖추고 있거나 방서 물이 고여도 되는 그런 어떤 건물, 그런 건물이 방서에 필요 없는 건물일 때에는요. 도로 밑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도로 밑에 건축을 할 때는 빗물을 빼기 위한 배수관 시설이나든지 또 방습이 필요 없는 건축 행위 할 때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원래 안 되지만요. 이것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대지가 습합니다. 습해요. 두 번째 습지입니다. 습지, 습지라면 이렇다. 습한 토지다 할 때는요 물을 다 빼고 흙을 부어서 성토하고 성토 지반을 성토 흙을 채우고 또 지반 개량해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항상요 대지에는 항상 배수관 시설과 우수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다음에요 네 번째입니다. 보세요. 경사진 대지 송계 우리는 토지 옆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요 요 송계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옹벽 등 옹벽입니다. 옹벽 요 옹벽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럴 때 옹벽 설치 조건은요 요 경사 각도가 밑면이 1이면 위에서 1.5에서 1대 1.5 이상의 각도가 딱 나오면서 요 경사지의 그 높이가 1m 이상 높이가 나올 때부터 옹벽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옹벽 자체 높이가요 2m 이상 높이가 나올 때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설치를 할 것이며 옹벽에는요 지지하는데 지지대와 또 배수구 요것들 외에는요 돌출무 튀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 지지대와 배수 구멍 외에는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기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대지의 안전 구조 확인 편에서 질문에 뜰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1, 2, 3, 4번, 1, 3번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대지에 조경도 설치를 한다랍니다. 이것은요 건물 넓이 안 무섭니다. 땅 넓이, 대지 넓이, 이 대지가 대지입니다. 대지가 2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부터 설치한다 합니다. 하여튼 보통요, 보통입니다. 보통은 10%입니다. 10%인데 어떤 건물은 5%, 어떤 것은 20%, 또 우리 단지는요 30%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할 것인데 보통은 10%입니다. 10%인데 그런데요 설치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넓이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설치한다 할 겁니다. 그런데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위치와 건물이 있고요. 또 건물 밖이 아니고 건물 내부 등에 다른 곳에 설치해서 대체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딱 나옵니다. 면제하면요. 이 푸른 농촌들, 각종 어떤 녹지라든지 도시 외 지역들, 푸른 농촌입니다. 비도시. 이런 지역들은 조경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푸른 들판에서는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축사 건물을 위해서 조경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염전, 염분 토지에서는 나무 심을 수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답니다. 또요 가설 건물 가운데에서 우리 그렇습니까? 각종 어떤 도시공계획 시설, 즉 도로부지 등의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가설 건물 다 뺄 것인데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또 골프장들도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가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다음입니다. 이거 잘 나오죠? 공장 건물입니다. 이 공장 건물을 축조할 때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안 되거나 또요 공장 자체 연면적 이 1,500제곱미터 안 되거나 또요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따로 남은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 창고입니다. 물류시설 창고 건물 딱 지을 때 요 창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안 될 때 남은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요 물류 창고가 어딨냐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 안에 있으면 그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요 남은 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바뀌는 어떤 지역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대체합니다. 대체 조경은 전부 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밖에 대지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다 보통 설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 건물 밖에 대지도 설치하겠지만 이 건물 일쪽에 옥상입니다. 옥상 우리 이 건물 옥상 하면 있습니다. 요금 옥상에 가서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를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다음에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은요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옥상 한 10개 나무를 심어도 그냥 3분
3분의 2까지만 조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딱 해준다 이거죠. 요것이 땅에 설치할요 어무 면적을요 대체를 할 때는요 100분의 50까지밖에 대체를 못한다. 이건요 반은 땅에 나무를 심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상에 조경 설치한 것이 얼마냐, 만약에 이것이 600을 설치했다 할 때 조경으로 보는 것은 이것이 3분의 2니까 400만 딱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 땅에 심어야 될 것이 100조명태의 설치부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 400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했지만 이걸 대체할 때는요 50밖에 안 된다. 50은 무조건 땅에 나무를 심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조경이었습니다. 조경 아시었고요. 그 다음에 공개 공지가 또 나오죠. 참 잘 놉니다. 자, 뭐냐, 이건요. 일반 다수인이 특정 장소에 특정 건물에 출입을 참 많이 합니다. 이때 그들이 건물 밖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뭐냐? 공개 공지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이 아니고 건물 밖에서 그 건물 주변에 붙어서 이렇게 쉬는 장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딱 표지가 딱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런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한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냐니까 1준이 상류입니다. 1준이 상류니 일반 주거 지역과 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준공업 지역에서 1준이 상류니 일반 주거 준 주거 상업 지역과 준공업 지역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지, 전용 주거 지역 안 됩니다. 상업 지역은 전부다. 또요 공업 지역 보시면요 전용 공업 지역도 있고 일반 공업도 있고 준공업인데 일반 주 빼고요 준공업지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반 다수가 많이 쳐요. 점포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안에서요 특정 어떤 대상물이 있습니다. 크게 되죠. 크게 해서 어떤 건물을요 그 건물 내부에서 그 건물 가운데에서 바닥에 5,000제곱미터 이상 쓰고 있는 그 면적이 나오면서 또 출입한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냐 아까 잠시 봤지만 문화 집회 시설 이런 장소에서 극장을 짓는다 그죠. 크게 그다음에 종교시설 교회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 그다음에 판매시설, 백화점을 짓습니다. 백화점 지어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운수시설, 터미널 짓습니다. 숙박시설, 호텔을 지어요. 그다음에 보시면 업무시설, 빌딩을 딱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안에서 좀 크게 5천 이상으로 문화집회, 극장, 종교, 교회, 판매, 백화점, 운수, 터미널, 숙박, 호텔, 업무시설, 빌딩을 딱 지을 때는요 공기를 설치합니다. 근데 판매 가운데에서 새벽 장사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장 요것은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설치할 때는요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된다. 10% 내에서 그 지방 조례에서 면적을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면적만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개 공지라는 것은요 보시면 이게 각종 어떤 쉼터입니다. 어자동에서 쉼터를 조성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쉼터 좀 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런 건물이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조경 설치한 면적이 공지로 인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요 매장 문화재 보호주치 면적 이것도 이제 같이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출입 제한하면 안 돼. 안 되지만요 요 아까 보면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물건을 팔든지 해서 판촉 등 활동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또 허용을 좀 해줍니다. 해줘요. 이렇게 설치하면 혜택을 좀 줍니다. 혜택을 줘요. 뭐냐 이거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거죠. 아까 1.2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한 공동주택 용이 1.2배 준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100분의 120% 이것도 1.2가 뭐냐 100분의 120%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공지 설치하거나 또는요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한 공동주택은 똑같이 둘 다 용이 1.2배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혜택이 나오기도 한다. 또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상이 바로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이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이까지 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이 편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요 특히 밑에 2번, 3번이 아주 잘 나왔어요. 예, 보시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갑니다. 186페이지 가보세요. 대지의 안전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대지는 원래 원칙은요. 도로보다 낮은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수가 잘 되거나 방습이 필요 없으면 낮을 수도 있다 해서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입니다. 섭지라든지 매립지일 때는요. 성토하고 지방 계량이 필요하다 해서 2번 지문 맞습니다. 또 3번에 대신 항상 배수 우수관 시설 설치해야 된다 했습니다. 해서 맞는 말이겠죠. 다음에 또 4번입니다. 송계 우려 있는 토지에서 조성할 때는요. 언벽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해서 4번 지문 맞습니다.
그런데 옹벽을 설치할 때는요, 경사각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높이가 1m 이상일 때부터 설치 의무가 주어진다 해서 1m입니다. 1m에서 5번 점은 X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56번입니다. 대지의 조경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건축면적 200 이상 X네요. 대지면적 200이죠. 바로 1번 X입니다. 대지면적이 200 이상일 때부터 안에서 조경 설치 의무가 딱 나오죠. 건축면적 등 아닙니다. 대지 땅 넓이가 200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되는 공장, 공장의 대지가 5,000 안 되거나, 공장의 연면적이 1,500이 안 되거나, 공장이 단지 안에 있으면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지가 5,000 미만이니까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적용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거상업시설은 필요하다 해서 3번 지문 다 나왔네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가시면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등 조치를 할 때는요,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면적을 조경으로 산정을 해준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할 때는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통해서 1번만 대지 면적 200일 때부터 조경 필요하다 해서 건축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에 5번입니다. 대지의 조경 설치 업무 면적이 600이 필요한데 옥상에 1200의 면적으로 조경 설치했다 합니다. 이때 1200이면요, 옥상 부분의 3분의 2, 즉 1200의 3분의 2, 800제곱미터가 조경을 인증을 딱 해줍니다. 근데 800도 땅에 설치 600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걸 대체할 때 땅에 설치할 600에 100분의 50, 즉 300까지만 대체할 수가 있다 해서 인증받는 조경 면적은 800인데 대체가 가능한 것은 300까지만 가능하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58번입니다.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어디냐? 1준이 상균입니다. 일반 주거 1, 상업지역 상, 다음에 준공업지역과 준주거 다 포함되는데 공업지역은요, 준공업지역만 포함되죠. 일반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1준이 상균이 일반 주거와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만 이게 포함됩니다. 같은 일자가 붙어도 일반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해서 3번 X네요.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59번 가보세요. 공개공지 이어서 나옵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해요. 1번에 준주거 1준이 상준이 안에서 문종판 운수공업시설 종을 5천 이상을 설치할 때 공지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지역도 1준이 상준이 포함되고 문종판 운수공업시설 종교도 포함되고 바닥이 5천 이상이니까 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이번에 공지를 설치할 때는요, 대지 면적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해서 이번 점은 맞습니다. 공지를 설치할 때 조경 설치한 부분과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조경과 같이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3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공지에는 물건 쌓아두거나 해서 출입차단 해서는 안 되지만 연간 60일 내에서 판매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다음에 공지를 설치를 하면요, 보세요. 설치하면 아까 그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해준다 했었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대통령령에 있는 상세한 내용입니다. 실제 그 법에 딱 보시면요, 법에 딱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하면서 그 령을 딱 보면 용적과 높이만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란 말 안 나올 때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다 나와도 됩니다. 다 나와도 돼. 그러니까 보시면 그 문장에서 자, 공지를 설치하면 건폐와 용적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예, 맞는 표현이고요. 대통령령을 딱 보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한해서만 1.2까지 상세하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설명이 딱 되어지니까 이 문장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60번부터가 또 대시안의 공지 맞배 건축과 기타 이제 도로가 쫙 나오죠. 자, 이것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파도 쫙 나갑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상이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상이 다음 시간에 건축 손도 나오네요. 건축 손도 나오고 기타 구조의 편도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합니다. 10분 쉬겠습니다.